우선 현재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전주 KCC는 6위, 중상위권으로 치고 갈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고요. 이승현, 허웅이 부전하게 뛰어주는데요. 굴리니까 18을 안 왔어요. 예. 서바위 선수가 비마치 한개 추가. 전준범이 맞습니다. 이대성 직접 밀고 들어가는데요. 다시 미슬. 자, 계속적으로 지금 파울이 나오고 있고요. 19대 10에 7점 차가 됐습니다. 허웅 라거나와의 투맨 게임. 허웅 그리고 안쪽으로 긁어냈습니다. 수비 성공 가스공사 조상렬. 20대 16 전주 KCC가 넉 점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허웅이 받았습니다.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서울. 아니 저 슛이 들어가네요. 네. 지금 굉장히 그 수비를 타이트하게 했거든요. 전주 KCC 공격입니다. 김지환이 허웅에게 차바위가 맞고 있는데요. 뒤쪽에 손재 긁어냈어요. 수비 성공. 네. 네, 샷클 떨어집니다. 6초 남겨놓고 3점. 짧았습니다. 안쪽에서 해야 되는데 은도의 선수한테 볼이 안 갔죠. 네. 네. 제퍼슨 아이스크림. 허웅 바로 3점 올라가요. 네. 허웅 선수가 잘하는 게 뭐냐면 네. 박지훈, 차바위 또 그 선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맞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좀 그 수비수들이 붙게 되면 좀 짜증도 내고 네. 조금 업다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이겨내고 있어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침착하게 올라갔던 허웅 석점포를 성공시켰습니다. 아, 오늘 경기가 또 기대되는 점은 올스타 1위와 2위의 맞대결이었거든요. 올스타 투표 결과입니다. 1위는 허웅 선수, 2위는 이대성 선수입니다. 네, 허웅 선수는 좀 뭐 컨디션이 아직까지 제대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감기 몸살도 있고 해서. 근데 지금 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중간에 들어왔지만. 아, 이제 KCC는 정말 몸풀기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시즌 초반에 우승 후보의 면모를 이제 3라운드 들어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수, 지금 라거나 선수가 많이 올라오고 제퍼스 선수도 지금 적응이 잘 됐고 나머지의 그 선수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허웅과 이승현이 올라왔고 정창용 선수, 김지환 선수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에는 좀 하위권에 머물렀었는데 12월 들어서 7승 3패, 무려 7할의 승률을 복귀하면서 전주 KCC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웅 라거나가 벽을 세워줬는데요. 샷클락 떨어져요. 4초, 3초 뒤쪽으로 네! 라거나에게 받았어요. 들어갔어요. 만득점입니다. KBL 만득점째를 기록하는 라거나입니다. 네. 자, 진짜 다 같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예. 네. 허웅 선수 지금 또 차바이 선수가 맞고 있죠. 그렇죠. 와, 지치겠어요. 예. 허웅 네. 3점. 깔끔합니다. 네. 그걸 이겨내면서 그렇죠. 득점을 하잖아요. 예. 대단합니다. 네. 석점했던 가스공사인데 두 팀 모두 지금 외곽 슛이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허웅이 들어가는 과정. 아, 허웅 선수가 3점 3개 던져서 3개 다 들어갔어요. 네. 근데 반칙이 너무 쌓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허웅의 석점포. 네. 서로 맞물을 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외곽포가 있기 때문에 허웅이 들어올 때 수비수들의 견제를 많이 받거든요. 아, 근데 허웅 선수 지금 힘들 거예요, 많이. 네. 박지훈, 그 차바이, 조상렬 이 세 선수가 그대로 지금 맡고 있어요. 그렇죠. 네. 허웅 선수를 괴롭히고 있는 하스공사의 수비 역할을 맡은 선수들인데 그렇죠. 허웅이 이겨내거든요. 라거나예요. 시간 없어요. 샷클락 떨어집니다. 5초, 4초. 허웅 롱투. 짧았습니다. 네, 저 급해서 던졌죠. 41대 41. 두 팀 지금 동점입니다. 이렇게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네, KCC는 지금 라거나 선수 만득점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올리고 있는데 역시 올스타 1위와 2위의 맞대결이 아주 오늘 경기를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허웅 선수가 11득점, 석점슛 3개 던져서 3개 다 넣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2점은 지금 시간에 쫓겨갖고 하나 던진 게 안 들어갔고요. 예. 그래서 허웅 선수를 10위에 수비, 타이탄 수비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몫을 하고 있고 이대성 선수도 지금 자기 몫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많이 안 쉬는 줄 알았더니 한 7분 정도 쉬었네요. 아, 10득점 네. 기록하고 있는데 워낙 최근에 많이 뛰어서 유동훈 감독도 체력적인 좀 안배를 해주는 것 같고요. 네. 아, 허웅 선수가 1쿼터, 뭐 2쿼터 들어서도 이 외곽에서의 슛 감각이 이번 3쿼터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이승현, 허웅의 석점. 길었습니다. 라거나 높은 위치 스크린. 스크린 받고 정창현. 자, 공고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휘슬을 울렸습니다. 네. 차바이 선수죠. 허웅 선수 수비하면서 파울. 정창영 정면석 점 길었습니다. 할로윈 리바운드. 그리고 휘슬. 자, 허웅 선수 파울이고요. 라거나에게 바운드 패스. 라거나 멀어지면서 돌렸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이승현 세컨 찬스. 허웅 정면석 점. 네. 이승현 선수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리바운드 잡아서 본인 찬스도 있는데 네. 허웅 선수 컨디션이 좋은 걸 알고 딱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살려주죠. 한국 가스공사의 작전 타임을 이끌어내는 허웅의 플레이였습니다. 네. 아, 이승현의 세컨 그렇죠. 찬스 리바운드도 좋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그리고 또 허웅 선수가 3득점하면 또 분위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는 거죠. 자, 허웅의 정면서점 정확하게 클린샷. 이승현 허웅이 왔습니다. 차바위가 맡고 있는데요. 허웅 직접 들어가면서 네. 레이업. 차바위 선수가 이제 그 타이트한 디펜스를 하다 보니까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분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차바위 선수가 못 따라갔어요. 그만큼 선수들이 집중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허웅의 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지만 윗세. 자, 허웅 선수가 이제 그 볼을 잡게 되면 바짝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대성 선수가 이제 수비 역할도 많이 했는데 됐고 자유투 1군은 실패. 2군은 들어갔습니다. 힘들겠는데요. 예. 돌아가면서 들어오죠. 반대편 봤습니다. 이대성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웅의 리바운드. 그리고 앞쪽으로 길게 라거나 이번에도 받아내지 못했어요. 네. 이 라거나 선수가 웬간하면 잡는데 네. 이대성 선수가 방해를 했죠. 클락과 게임 클락은 약 6초에서 7초 차이. 허웅 차바위가 막고 있습니다. 허웅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멀어지면서 약간 짧았습니다. 은도의 리바운드. 네. 조상열 벗겨내고 띄워줘요. 은도의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 얼마 안 돼요. 허웅의 로고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3대 61 전주 KCC가 다시 역전에 성공하면서 두 점차 앞서 있습니다. 네. 조상열 허웅이 맡고 있습니다. 이대현 핸드오프로 내줬고 그 전 과정에서 휘슬. 자, 허웅 선수 파울이네요. 허웅 선수도 개인 반칙 3개째가 됐습니다. 자, 앞서 은도예 선수가 3쿼터 막판에 좀 테크니컬 파울 안쪽에 투입. 이승현인데요. 샷클락 떨어져요. 4초, 3초 허웅이에요. 허웅 던집니다. 석점! 5개째! 이야, 대단하네요. 허웅 선수. 이렇게 시간이 쫓기면서도 정확하게. 네? 그리고 이어지는 KCC의 공격인데요. 허웅이 던졌는데 짧았습니다. 라거나의 리바운드. 그리고 긁어냈어요. 자, 우선 전주 KCC의 공격. 이쪽에 정창현. 샤클락은 9초, 8초. 라거나.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바오. 계속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면 돼요. 시간은 좀 아직 있습니다. 자, 이대헌과 이대성에게 득점이 쏠려 있거든요. 자, 좀 거친 푸싱이 나왔어요. 예, 힘들 겁니다. 예. 선수. 저랑 이제 완전 적응이 됐고요. 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허웅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휘슬 울렸습니다. 그 자유투예요. 네, 자유투가 아니네요. 일단 뭐 네. 슛 동작이 아니라고 봤어요. 뭐. 허웅 선수는 조금 억울해하고요. 박지훈 선수의 수비였는데 네, 박지훈 선수는 지금 둘 다 억울해하고 있죠. 허웅 선수는 지금 이거를 그 자유투 아니냐. 네. 심판의 판정은 네. 정확히 공을 쳐낸 이후에 맞닿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우선 팀 반칙은 가스공차 3개, KCC가 2개인데요. 점수는 7점 차 벌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45도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허웅이 리바운드입니다. 인사이드의 할로웨이와 라그나의 매치업. 돌아서면서 반대편 받는데요. 아! 놓쳤어요. 자, 벨란게 손에 맞았습니다. 네. 자, 허웅 선수가 팔이 가렸어요. 시야를. 그래서 볼을 놓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허웅 선수의 수비 잘한 거죠. 공수에서 맹활에 가고 있는 허웅.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걸 지금 못 이겨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볼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 또 코트를 넓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돼? 볼 쪽으로 몰리니까 어떻게 돼? 볼 핸들러가 마음대로 못 해. 스페이싱부터 해야지. 프리랜스에서 스페이싱 하고 그 다음에 윙에서 지금 웅이 한 번 하고 창영이 한 번 하고 건하랑 투맨 게임이 되면 건하 롤하고 할로윈 나오잖아. 로테이션하고 니네들 잘하는 거야. 이럴 때 승현이 올라와서 파일로 해주면 되잖아. 지금 이거 한 번을 안 해. 왜 안 해?
무조건 나오잖아 할로웨이. 어? 자, 자, 찍어봐. 해봐, 해봐. 이거 정확하게. 이 동작 정확하게 해봐. 그 다음에 디펜스 해야 돼. 어? 또 아시아코트제를 통해서 필리핀 선수 에피스톤라를 좀 영입해야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주 네. KCC 정창영, 허웅. 전주 KCC는 주전 멤버들이 다 뛰고 있습니다. 라거나 다시 허웅에게 샤크라 떨어져요. 4초, 3초 할로윈 아, 네. 수비 성공입니다. 정창영, 이승현, 허웅 봤어요. 페이크 이후에 석점 조준 아. 그대로 80대 73 결국 한국가스공사가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허웅 할로웨이를 네. 완전히 속였어요. 그렇죠. 이게 맞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요. 네. 근데 이게 슛이 이 스냅이 좋아서 그래요. 네. 네. 볼 도는 거 보세요. 저게 맞고 들어가요. 저기 맞는 애. 허웅? 허웅이 맞는 애. 허웅. 허웅 same thing. We try to put number 3 on defense. 자스랑 줘 괜찮아. 좀 집중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허웅 선수가 앞서 석점은 이제 두 점으로 인정이 됐고요. 네. 아, 누가 뭐래도 3라운드 치면 MVP 후보입니다. 아, 그렇지. 4연승 도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허웅 선수 22득점 활약했고요. 라거나 선수가 오늘 경기 또 만득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면서 라거나 선수가요. 19 리바운드를 했어요. 예, 양팀의 3라운드 맞대결 전주 KCC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경기 전주 KCC가 82대 73 승리를 거뒀습니다. 군산에서 펼쳐진 전주 KCC의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였고 4연승에 도전했거든요. 이번 시즌 첫 4연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